이번에는 야당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고 그 사령탑은 바로 김종인 전 선대위 상임위원장, 선대위원장이 맡기로 사실상 결정이 됐습니다. 심재철 대행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42명에 대해서 전부 전화를 전수 돌렸습니다. 그 결과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습니다. 글쎄요, 그건 지금 저 만나봐야죠 뭐. 근데 아마 추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이견이 있습니다만 취재를 해보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전체 의총 모아서 의견 다 듣고 하는 과정을 하지 않고 심재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화로 이렇게 한 게 사실상에 굉장히 좀 효과적이다라는 긍정적인 여론도 어제와 달리 오늘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잡음이 일고 이것이 보도되고 또 통합당이 내분이다라는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물밑으로 의견을 파악했다라는 평가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내에서 이른바 김종인 비대위 카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분도 있고 디테일이 악마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비대위원장의 기간을 과연 언제까지 둘 것이냐와 관련돼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곧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제를 우선 앞으로 뭐 8월 달에 하겠다, 뭐 10월 달에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붙으면은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자금 대선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그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고서는 예.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환자가 병남은 의사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얘기하는 말을 잘 들어야지 치유를 할 수가 있지. 얘기를 안 들으면 치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고승덕 의원님, 사실 지난 선거 참패와 관련된 원인이 여러 곳에서 진단이 됐는데 그중에 큰 갈래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의사를 모셔왔는데, 병법가를 모셔왔는데 이거 사실은 손 쓸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나서 너무 늦게 모셔왔다. 공천도 자기들끼리 다 해놓고 사실상 선거 며칠 안 남아서 모셔와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번 비대위, 참패한 당을 다시 재건하는 것, 오늘 중앙일보는 아예 해체 수준으로 당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냈는데 그러려면 7, 8월에 뭐 전당대회 열 거니까 그 이전까지만 원포인트로 살짝 맡아다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비대위라는 게 보통 한 3, 4개월 이내에 전당대회를 해서 정상적인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원래 그 당헌 당규상 비대위의 임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아무런 실권도 없이 그냥 선거 준비위원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당내 내분이 심화가 될 거예요. 당권 경쟁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조그만 거 가지고 서로 그 어떤 당권 경쟁하면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한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끼리 싸움한다. 그럼 이런 당 같으면 없어져라라고 하는 여론이 비등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대위 체제가 좀 문제점이 있고 또 김종인 이제 전 대표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보통 공천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칼을 휘두르면서 조금 어떤 권한도 행사하고 판정일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이미 판이 다 짜진 가운데 뭐 경제적 민주주의라든가 몇 가지 뭐 어떤 판을 흔들만한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당을 정말 제대로 고쳐놓고 싶다. 예. 근데 그게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석 달 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일찍이 나온 보도에는 연말까지 내 임기를 보장 안 해주면 안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었고 이번에 하신 말씀 보니까 대선 준비를 좀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럼 대선은 2년 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비대위 위원장의 임기가 2년 정도 되는 동안에 내가 당의 어떤 그 수습과 또 새로운 탈바꿈과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김종인 어떤 주도에 하겠다. 이제. 나한테 권한을 맡겨달라.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볼 때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도대체 직업이 비대위원장이냐, 직업이 공천심사위원장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거꾸로 이 미래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네 번의
참패를 겪는 동안에 맨날 비대위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 전문 정당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는 뭔가 제대로 안 하면 이번에 정말 패족 멸절될 정도로 위기가 있기 때문에 바짝 긴장해서 간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전 대표 이 비대위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당이 쇄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적어도 당 내분보다는 이게 나은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수야당, 미래통합당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을 맡길 만한 인물도 없고, 네. 더 나아가 내후년에 있을 대선에 과연 미래통합당에 어떤 강력한 주자가 있느냐. 저쪽은 주자들이 많다라고 민주당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주자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걸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 한 여론조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범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인데 이낙연 40.4, 이재명 14.8, 심상정 2.7, 박원순 2.4, 김부겸 2.2, 없음이 21.3. 그렇다면 범 야권 대선 주자 없음이 45.8. 아, 이게요, 적나라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적나라예요. 정말 적나라군요. 홍준표 10.6, 안철수 8.5, 오세훈 7.5, 유승민 7.5, 황교안 4.2.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것도 결과적으로, 김용주 의원님, 그래 나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니들 누가 있어? 이거잖아요. 네. 우선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 걸 전제로 자기가 이상결 맞는 건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할 바에야 사실은 20대 국회의원들하고 새로 당선인들 혹은 지역위원장들 협회에서 일주일이 됐는데 한 달 동안 전체적으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전체 완전히 그야말로 당을 새롭게 갈아엎는 해체 수준으로 전략, 예, 전략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성공했던 지도자가 우리 시대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했던 것만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아마 당 안에서도 그걸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말한 것처럼 김종인까지를 포함해서 차기 대권의 주자가 될 만한 사람을 발굴하고 키우는 것까지를 맡아야만 비상시국이 끝나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는 비상시국이 다음 대선까지 가고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만 의미 있는, 완전히 체질을 개선하는 중과 장기적인 플랜이 돼야만 김종인 위원장도 들어올라 할 것이고요. 이제 그래야만 그게 의미가 있을 텐데, 다만 실제적으로 문제는 오히려 지금 차명진 그런 그 뭐냐 전 의원에 대한 부분에 당내에서도 우리 차명진이 뭐가 잘못했냐 이런 부분이 당내에 있다는 거예요. 당내 문화의 일종이라는 것으로 보면 정말로 단순히 이번 선거에서 왜 패배했냐, 그러니까 과거 50대하고 지금 50대가 달라진 것도 그럼 짚어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과거에 5.18 광주 만흥, 그다음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 당내 그런 어떤 가짜 뉴스를 신봉하는 분들과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이냐, 당내에서 당내 투쟁이 같이 있어야만 되고 그 투쟁을 중심 있게 가져갈 사람으로 김종인이 필요하면 그건 의미가 있다. 그걸 그냥 이용하는 도구로 본다라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싸움이 더 깊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뜯어고칠 게, 지금 두 분의 정치 구단의 진단은 뜯어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라는 두 분의 말씀은 참 공통점이 있군요.